다음 코너는요. 예, 코칭 후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땡땡 위원이 나올까요? 기업 부서 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코칭을 받은 모양입니다. 먼저 한국기술개발협회를 한국산업기술협회라고 적었네요. 그죠?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원땡땡 전문위원 감사드립니다. 원땡땡 전문위원님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 협회 전문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정부 정책자금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많은 의미는 있었지만 명쾌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회 방문으로 되게 쉽게 알수 있게 되었고 설치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본 기업에 맞는 정책 활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안내 부탁드리며 지원 감사드립니다. 원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조만간 박땡땡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좋겠네요.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세 개는 절 주시는 겁니까? 쭈니님을 주는 겁니까? 일단 제 방송이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별풍선 많이 쏜다. 오, 연합회님 오늘 기분 좋아졌다. 뭐야, 이렇게 3, 4, 5, 와, 두산 가는 겁니까, 두산? 뭐, 100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 오, 대박. 방송한 지 벌써, 43회차, 34회차인데, 이런 별풍선 정말 처음이야. 대박. 앞으로는 저기,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방송을 해야겠어. 앞으로 초대 손님 많이 모셔야겠네요. 8개, 와, 몇 개까지 간지 봐야겠다. 다음은 9개입니까? 9개? 9개? 오, 진짜 9개. 오, 10개? 와우! 10개? 10개? 우리 쭈니님 하트 한번 날려, 하트 한번. 와, 하트 날라, 하트. 하트. 우리 연합회님 마음에 들었나 봐. 이제 왠지 쭈니님 방송 시작하면 내 방송 아무도 안볼것 같아. 내가 그 쭈니님 방송 게스트 출연해야겠다. 다음 사례 넘어갈게요. 초콜릿 11개는 인정 안 해요. 얼굴이 빨개졌대.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 후기입니다. 본인은 제조업체 관계자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여러가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자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 릴레이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무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루 정도의 컨설팅을 하루밖에 안 받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차후 진행 예정인 정치자금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이땡땡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땡땡 전문위원님 혹시 이진영 위원님 아니죠? 이러한 무상 컨설팅 기회를 주신 한국기술개발협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유, 재채기. 하품하고 재채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후기입니다. 금일 방문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강땡땡 위원님의 조언은 저희 피치캠이 회사명인가 봐요. 피치캠의 앞으로도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 길을 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기술개발협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기업으로서 좋은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땡땡 위원님은 혹시 강지연 위원님인가요? 아니겠죠? 예. 강지연 위원님은 신인이시니까.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입니다. 막간홍보. 우리 연합회님이 기대하는 막간홍보. 저희 기업 RN 지도사 실무자 양성 교육을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7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이고요. 네. 저희 교육을 연합회님이 신청하시면 BJ 쭈니님과 한 달간 같이 즐거운 데이트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기대했던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큐피닷컴에서 물건 사실 때 배송 메시지는 안에 꼭 BJ 뭉치가 추천했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